대통령은 청와대를 예방한 시메네스 유벤조제 필리핀 대사에게 1등 수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메네스 대사가 그동안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적극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계속 우리나라 측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효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온 페르 보즈베일리 터키 하원의장 일행이 박 대통령에게 방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를 통해 피로 맺어진 우방 터키 하원의장 일행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양국의 우위 증진에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즈베일리 하원의장은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부산과 울산 등지의 시찰을 통해서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감명 깊었다고 말했습니다.